살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9mm로 뿌리를 살린 다음에 바로 13mm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하시면 더블이 되겠죠? 이 앞에 똑같이 9mm하고 13mm로 와인딩 해놨거든요. 자, 두 개를 같이 잡으셔서 32mm입니다. 32mm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연예인 덮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첫째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수분만 날아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뜯어주시면 트리플 뿌리 살리기가 완성됩니다. 네, 쿠션 바디펌 테크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고, 네,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와인딩, 네,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 빗을 대고, 예, 첫 번째 리치를 지나서 한 바퀴 정도 있는 데서, 예,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덮개 아이롱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치세요. 그리고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뒤집으면 쿠션 바디펌이 완성됩니다. 쿠션 바디펌, 예, 백사이드의, 예, 테크닉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한 바퀴 반 정도의 여유분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들어갔죠? 예, 한 바퀴 반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여기서 한번 회전을 한 바퀴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빗을 잡으시고, 자, 그대로 빼셔요. 뺀 다음에 그 다음 한 바퀴 정도의 리치에서, 예, 와인딩 들어갑니다. 끝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뜸을 들이는데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때려주기, 예,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예, 피카의 롱 아이롱의 덮개를, 예, 공을 활용하셔서 길게 펼치세요. 그 다음에 수분 다 날라갔죠? 그럼 빼세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쿠션 바디펌, 예,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일단 9mm로 살린 다음에 바로 13mm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하시면 더블이 되겠죠? 이 앞에 똑같이 9mm하고 13mm로 와인딩 해놨거든요. 두 개를 같이 잡으셔서 32mm입니다. 32mm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다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네, 숨만 날라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주시면 트리플 회사가 완성됩니다. 네, 쿠션 바디펌 테크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고, 네,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와인딩, 네,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 빗을 대고, 예, 첫 번째 릿지를 지나서 한 바퀴 정도 있는 데서, 예,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덮개 아이롱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화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발입니다. 모발도 가늘면서, 예, 그 발수성 곱슬인데, 피카에 있는 아쿠아 프로틴 A와 A를 가지고 모발을 지금 적신 다음에 공간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모발을 피트코치로 부풀릴 거예요. 부풀린 상태에서 제가 환원제를 집어넣는 공간법을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아쿠아 프로틴 A를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요즘 뭐 그 발수성 곱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네, 또 헤나도 있고 또 염색,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네, 오징어 먹물이나 여러 가지 매니큐어, 그런 데서 우리가 환원제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가 잘 연화가 안 되고 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 피카에 있는 아쿠아 프로틴 A를 활용하시면, 네, 쉽게 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했다 샴푸하고 나서 제가 환원제 도포하겠습니다. 아쿠아 프로틴 A를 10분 동안 방치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티트코칭이 부풀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환원제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TT, 피카에 있는 TT를 가지고 건강모양 페이지 9.5, 네, 그것을 바로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원터치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10분 뒤에 연화 후에, 네, 마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연화를 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악성 곱슬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쫙 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젖어 있을 때 곱슬이 안 보이면 연화가 정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린,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프레스 작업 바꾸고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세팅 열 처리 후에 파지 세 장을 겹쳐서 붙이세요. 그래서 연예인 펌기, 덮개 연예인 펌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싸고 연예인 덮개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잭을 뽑은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5초씩만 찝어주시면 더 균일한 위치가 나옵니다. 놓으시고요. 또 잡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직검에서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이렇게 찝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찝어주시면 훨씬 더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